달구벌 만평. 6.1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꼽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인데, 자, 그런데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결정에다 전국 7곳밖에 되지 않는 지나친 제한적 실시로 양당 구도를 넘어 정치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예, 막 그나마 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준비할 시간도 터무니없이 너무 부실하게 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며 아쉬움을 나타내서요. 헤헤. 거대 정당들이 제 밥그릇을 베끼는 제도를 그렇게 쉽게 내줄 리 있겠습니까?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미루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한다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대구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대구과학대 김대명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예, 그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과는 전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맞는 것이지만 대구는 이 공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라며 문제점을 지적해서요. 헤헤, 참. 지역 균형 발전을 그렇게 강조하던 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또 수도권 중심이라니. 그 이번에도 지역은 안중에도 없습니까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드론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데, 차, 이 농약을 치는 것은 예산 일이 됐고 인공수분을 하거나 볍씨를 뿌리는 등 도입 분야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귀농 8년 차로 경북 군위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홍성준 씨. 예, 뭐 처음 그 귀농해서 농약 분무 장비를 들고 논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요즘은 드론으로 하니까 진짜 많이 간편해지고 편합니다. 약값도 많이 줄었고요. 라며 드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어서요. 네. 드론이 사람이 해왔던 농사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그 들녘에서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요.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